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1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사촌 동생이 분명 있습니다. 사촌 동생이 열산적으로 어느 날 오락실에 갔다는 이유로 혼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락실 앞을 지나면 귓가에 자극하는 소리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컴퓨터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휴대전화가 없었던 80년대 초에는 재미있는 장소라고 해봐야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운동장이 전부였던 시대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오락실에서 흘러나온 소리들은 신천지나 유토피아와 같은 놀라운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 안에 오락 기계가 10여 대 정도 모여있고 책가방을 낸 채로 정신이 쏙 빠져있는 아이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오락실이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도 홀리듯이 매일 오락실에서 놀다가 학원을 종종 빼먹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결국 불키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사촌의 어머니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손을 꼭 쥐고 있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촌 동생은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며 유혹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을 가는 길에 오락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만 오락실로 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학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의 모든 약속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락해서 나온 소리에 흔들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엄마와의 약속도 어기고 잊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마음 약하게 오락실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사촌의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잠시만 여기 계시라고 하고 나만 들어갔단 말이야. 순진한 사촌 동생의 말을 더 이상 못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듣는다는 것은 참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은 성장합니다. 이런 믿음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세계관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시대의 변화와 환경과 문화의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더 복잡하고 더 다양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만듭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부터 혹은 신학적인 어려운 질문에 이르기까지 명확한 것보다 모호한 것이 더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성공이나 이끔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결과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친구가 곁에 있거나 훌륭한 스승의 지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선택과 결과는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최악의 환경 가운데 놓여있지만 환경을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최고의 환경 가운데 있지만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며 삶의 현장에선 악취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가치와 신념이 환경을 넘어서게 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믿음 조부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의 꿈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길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상처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오며 고난의 날을 만났을 때 지혜로운 부모의 조언은 다시 일어설 새 힘과 또 큰 위로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환경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결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한 결과 또한 누군가가 대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선택받은 민족,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 안에 있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한 한 하나의 민족이 자신들이었습니다. 택하신 인들 위해서 베푸신 기사와 이적들은 모든 민족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라는 언약의 증거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평안하며 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들에게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부터 15절은 그 진노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오명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앞에서 그리 두렵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었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었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숨을 먹이며 고강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자들인 선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더니 세상과 구별되는 부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멸망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 어이없는 사실은 이 모든 사악한 것들이 정통성을 내세우며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예루살렘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퍼지고 있다는 사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의 정체가 어떠한지, 사악하며 죄의 근원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왔는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환상과 예언에는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와 명예만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자들에게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거짓된 예언과 몫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을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이방이신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며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이나 마음이 완악해져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 거짓 선지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들은 정치적
어쩌면 이들의 말과 행동은 합리주의다, 합리주의자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일부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민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아니하며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악한 죄는 우리가 지은 조그만한 죄보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인들과 우리들의 선택받은 우리의 죄는 가벼우며 용서받게 되겠지만 이방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쉬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 이 무서운 말을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하신 사랑만을 전하면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예언과 묵시를 전하는 것은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 분노를 받으시며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참선지자들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에게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선포해왔습니다. 참 선지자들의 선포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라고 한다면 22절의 말씀처럼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회개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된 자인지 거짓된 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중하고 엄한지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이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의 입구에 다가와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껏 걸어왔던 악한 일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풍전등화와 같은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공격해오자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청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그러나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을 것이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공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며 온갖 악행을 저질러왔던 결과임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은 바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증거이며 징계이며 하나님의 뜻이어서 스디게 왕은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말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조엘의 때와 같은 혹시는 사사의 때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만을 기대하며
것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치는 자들과 이처럼 평화만을, 안락함만을, 축복만을 전하는 자들이 또 그 축복을 좋아하는 자들이 좀 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돌이켜 회개한 게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만을 기대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지도자들과 완악한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타고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복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모두에게 시드기야 통치 시대의 거짓 복음과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에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제사를 지내거나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그들의 종들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장소에 숨을 지라도 그분은 거기에 계신 충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워진 곳에 빈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락실에 잠깐 다녀올 동안 하나님은 여기에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놓고 은밀한 곳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과 세상의 힘에 기대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거룩한 양심을 내팽개치고 더럽고 추한 죄를 일삼으면서도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보다 더 나은 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방인들이 겪게 될 심판의 무게보다 더 크고 무거운 심판이 그런 이들의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무거움을 깨달아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시대에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대표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갖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표의 죄를 민족의 죄로, 민족의 죄를 대표의 죄로 판단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이 각각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죄에 대해서 명백한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과 같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돌이켜